안녕하세요. 와인 마시는 남자입니다. 오늘의 와인은 메이오미 샤도네이, 메이오미 피노누아 2017년 빈티지입니다. 이름만으로 보면 뉴질랜드의 마오리족과 같은 원주민이 연상이 되고요. 최근 몇몇 사람들 사이에서 호평 아니고 혹평을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너무 궁금하기에 직접 구매를 해봤습니다. 앞서의 16개 영상에서 마찬가지로 메이오미 역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요. 샷 랄리에랑 트러롱 몽도와 마찬가지로 연령 체크를 하는 부분이 있고, 해당 화면의 배경이 기묘하게도 와이너리 답지 않게 등대가 있는 해안 절벽의 사진입니다. 메이오미라는 단어는 원주민의 언어로 해변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아마 거기에서 따온 메인 화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홈페이지의 첫 부분에서부터 아주 직관적으로 최상단의 빨간색으로 문구 2019년 로제 3병 이상부터 지상을 이용한 배송비는 무료다 라고 해놓고 있습니다. 로제 와인을 장바구니에 담는 것까지를 메인에 보여주고 있는 걸 보면은 진짜 아 이분들은 와인을 판매하는 데 집중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케이머스 와이너리의 설립자인 척 와그너의 아들인 조셉 와그너가 2007년에 설립한 와이너리라고 하고요. 현재의 와인메이커는 제이슨 베커라고 합니다. 또한 홈페이지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로 페이지의 여기저기에 와인 구매 화면으로 넘어가는 버튼들을 잘 넣어놓고 있어요. 홈페이지 최하단에는 PGA 챔피언십의 공식 와인으로 선정되었음을 링크로 달아두고 있고요. 해당 링크에 들어가 보면은 뭔가 와인이랑 살짝 거리가 있는 듯 하기도 하고, 또는 아무래도 와이너리에서 와인을 만드는 어떤 철학, 어떤 스타일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건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멀리 갈건 아니고, 이제 샤또 무똥 로츠일드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의 와인 레이블을 어떤 전 세계의 유명한 아티스트들과 협업을 해서 만드는 그런 컨셉을 지속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메이오미라는 와이너리도 어떤 골프와의 연관성이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드는 와인의 종류로는 스파클링, 샤도네이, 카베네 쇼비뇽, 피뇨누아, 로제의 다섯 종류가 있고요. 특이하다면 특이한 점은 다섯 종류를 단품으로 알라카르떼로 구입할 수도 있고 다양한 번들팩으로 구입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특정 와인들을 셀렉해서 번들을 구성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직접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번들팩을 선보이고 있고요. 캘리포니아 선, 캘리포니아 서머, 캘리포니아 코스트, 캘리포니아 베스트 라는 명칭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다섯 개의 종류 중 스파클링 와인을 제외한 나머지 네 종류를 적절하게 섞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더 놀라운 점은 구독 경제, 최근의 핫 키워드 중 하나죠. 구독 경제를 반영하여서 구독이라는 서비스가 있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 피노누아의 경우는 단품으로 구입하면 25달러이지만 구독을 할 경우 17.99달러에 맞춰서 판매가 된다는 점입니다. 이쯤 되면은 이제 세일즈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현대적으로 이제 2021년 아마 작년부터 시작을 했을 텐데 우리나라에서도 전통주 판매에 있어서 술담화라는 구독 서비스가 있는 걸로 저는 들었거든요. 제가 지금 구독하고 있거나 뭐 연관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다만 이러한 점을 해외의 와이너리의 홈페이지에서 볼 거라고는 제가 미처 예상은 못했었습니다. 오늘 마실 와인 중 샤도네이를 먼저 보면 홈페이지 상으로는 부드럽고 풍부한 파인애플 향, 레몬, 아몬드와 꿀의 향미가 있으며 산미감과 깔끔한 미네랄리티로 팔렛에서 마감이 된다라고 합니다. 노즈에서는 구운 사과와 파인애플, 팔렛에서는 열대 과일과 이국적인 향신료를 말하고 있고요.
피노누아의 경우는 여러 포도 농장에서 선별한 피노누아를 사용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딸기와 모카, 바닐라, 오크, 토스트 오크의 노즈에 블랙베리의 팔렛을 이야기합니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부터 약간의 불안감이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피노누아로 만든 레드와인에 대해 노즈의 바닐라와 모카와 토스티 오크가 들어가는 게 어떤 캐릭터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와인 서처에 보면은 샤도네이 2017년 빈티지의 경우는 22,066원이고 크리틱 스코어는 되게 낯선 점수인 87점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아마 어지간한 와인들이 이제 90점대 초반 혹은 80점대 극후반, 89점, 뭐이 정도에 포진한 걸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87은 좀 당혹스러운 랭크이고요. 어울리는 음식은 버섯류라고 하고 제가 국내 구입가가 34,000원 정도였기 때문에 썩 비싸게 구입한 건 아니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럼에도 약간의 일말의 불안감, 이 가격 자체도 이 해외 평균 가격 22,000원이라는 가격 자체도 비싼 게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감이 엄습을 합니다. 2017년 피노누아의 경우는 조금 더 비싼 25,219원의 평균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크리틱 스코어는 동일한 87점이고, 제가 국내에서 구입한 가격도 아마 37,000원 정도로 2, 3,000원 정도 더 비쌌던 느낌이에요. 와인 스타일이 레드의 라이트 앤 퍼퓸드라고 하는데, 저는 왜 벌써부터 저 퍼퓸드라는 단어가 이 매니플레이티드로 보이는지 굉장히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제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제 특정 어떤 유튜버나 특정한 인물을 언급하는 거는 저는 그런 걸 영상으로 남기고 싶지는 않아요. 뭐 제가 그분들보다 더 와인을 잘 아는 것도 아니고 뭐 경쟁할 것도 아니고 어쨌든 모든 와인은 와인 is subjective, 와인은 주관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혹평을 받은 와인이지만 제가 마시고 제가 보고 듣고 느끼고 괜찮네라는 포인트를 제가 찾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역발상으로 그렇게 호평을 들을 정도야라고 하면서 제가 구입했던 것도 있고요. 일단 첼링은 제가 구입한 지 이게 3달이 넘은 국내에서 구입했는데 3달이 넘는 동안 셀러에서 안정화를 시켰고요. 그리고 오늘 냉장고로 잠깐 옮겨서 칠링을 했기 때문에 지금 겉에 이렇게 수분감이 좀 있습니다. 향을 보면 놀랍게도 나쁘지 않아요. 향에서 분명 아까 이제 홈페이지에서 봤던 뭐 파인애플, 레몬, 아몬드, 꿀뭐 이런 용어를 봤는데 일단은 파인애플이라고 하면 이건 파인애플 피자의 파인애플. 네. 그 어떤 색 새콤하고 상큼하고 어떤 파인애플 특유의 그 연육작용이 연상되는 그런 산미감이 있는 그런 맥락은 전혀 아니고 그냥 네, 구운 파인애플 네 그런 인상이고요. 오히려 강한 건 아몬드, 약간 아몬드 브리즈 같은 그런 묵직하고 둔중한 분명히 냉장고에서 칠링을 하고 꺼냈는데도 되게 낯설어요. 지금 잔의 겉부분으로만 보면 이렇게 액체가 맺힐 정도라서 꽤 칠링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되게 코에서 좀 뻑뻑하게 느껴져요. 어지간하면 이 정도로 냉장고 보관을 했으면은 되게 날카롭게 찌르는 뾰족하게 들어오는 그런 인상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마치 그냥 통상으로 보관하고 있는 와인 셀러에서 바로 꺼낸 것처럼 네, 그런 점에서는 저는 좀 감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에서도 뭐랄까 그 상큼하고 새콤한 그런 뉘앙스는 아니고 산미감이 아주 약간 있기는 하는데 되게 묽어요. 뭔가 진짜 이런 말을 하면 좀 미안하지만은 이 겉에 흐르는 요거만큼 이 수증기만큼
잔 안에도 동일하게 맺혀서 섞인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되게 묽고 어떤 과일의 느낌이 아니라 되게 짭짤한 미네랄리티.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그 콩국수 있잖아요. 우리 여름에 잘 먹는 그 콩국수에 저는 이제 그 콩물에 설탕을 넣는 진성 설탕파인데 그거에 이제 소금을 넣은 콩국수 국물에 소금을 넣어서 마시는 듯한 그런 정도의 어떤 함미감, 그런 정도의 짭짤함이에요. 좀, 그, 목 안쪽을 텁텁하게 만드는 그런 가루가 연상되는 좀 불편한 느낌이네요. 억지로 찾아보면은, 굳이 하자면은, 그래, 뭔가, 훨씬 온도가 내려가면, 예를 들어서 지금 상태에서는 벌써 또방 온도가 또 있기 때문에 제가 체온계를 이용해서 체온계인데 이제 모드를 약간 바꿔서 20.2도가 나왔거든요. 이건 사실 그러면은 제가 칠링을 잘못한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되게 이렇게 빨리 지금 제방 온도가 그렇게 막 낮은 편은 아니라서 저는 지금 선풍기를 켜놓고 있긴 하지만 방 온도는 28도인데 그렇다고 해도 이게 지금 오픈한 지 15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됐다고? 뭐지? 지금 템퍼가 20도라는 거를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나서 다시 맛을 보니까 어느 정도는 납득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이렇게 짠맛이 확 올라오는 거고 이렇게 산미감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는 온도의 이슈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분명 들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시기에 되게 힘든 와인이에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 미국 샤도네이면은 그 꼬릿하게 올라오는 그런 그 꽃순내가 기본적으로 보편적으로 여기저기 많이 깔려 있거든요. 근데 그 꽃순내조차도 뭔가 무너져 있는, 뭉그러져 가는 좀 꽃순내에서도 좀 후레쉬한 꽃순내. 내가 방앗간을 바로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꽃순내가 아니라 방앗간에서 한 20m 좀 떨어져 있는? 그래서 아슬아하게 막 다른 잡냄새랑 섞여서 날아오는 아스라한 꽃순내? 뭐 이런 정도로 마감이 되니까, 뭐지 이 캐릭터는? 이런 느낌이 좀 드네요. 그 와중에 이제 계속 마시면서 또 이제 겉에 있는 것보다 안에 있는 게좀덜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계속 마시면서는 또 입에 순간순간 차가운 기운이 올라오니까 용납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여기까지 해서 저의 평가는 일단 보류. 평가는 일단 보류인데 온도가 너무 온도를 높게 가지고 가서 여름에 이 방송을 하면서 이건 저의 패착이다 라고도 봐야 될것 같고요. 다음번에는 아예 한 하루 정도를 냉장실에 보관을 해서 확실하게 온도를 낮춰야 될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맹숭맹숭한 맛이 난다고? 왜 이렇게 밋밋하지? 캐릭터가 되게 어떤 굴곡이 없이 그냥 쭉 밋밋해요. 그냥 바닥에 거의 그 심전도 그래프로 보면은 그냥 거의 영면하신? 네, 그냥 직선으로 나오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 되게 좀 당황스러운데. 자, 그리고 이제 문제의, 이제 제가 봤던 여러 영상들에서도 이제 문제의 이 메이오메이 피노누아가 그렇게 안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었는데, 벌써부터 또 긴장도 되고 그러네요. 일단 컬러를 보면은 컬러는 아까 따를 때도 얼핏 봤지만은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걸 맛있게 마신다면 한잔더 따를 때도 보여드릴 거지만
컬러감 자체가 썩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뭐랄까, 어리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2017년 빈티지거든요. 2017년이고 구대륙도 아니고 신대륙이에요. 미국 피노누아인데, 이렇게 주변 이림 색깔이 이렇게 탁한 색깔이 나오는 경우가, 제가 봤을 때 케이스는 두 케이스거든요. 하나는 진짜 얘도 옆에 있는 이 친구와 상응해 묽다. 혹은 얘는 뭔가, 다른 옵션이 많이 좀 붙었다. 라는 둘중 하나로 저는 연상이 돼요. 되게 일말의 불안감을 갖게 만드는데. 와. 우와. 향에서는, 저는 제가 와인을 잘못 산줄 알았어요. 향에서는 피노누아가 아니라 멀롯이나 카바르 쇼비뇽의 향이 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처음에 호흡을 훅 들이마실 때, 그때 코의 가장 겉부분을 빵 하고 치고 들어가는 그 강건한 느낌은 카바네 쇼비뇽 스타일이에요. 되게 그 코에서도 탄닌감이 올라오는 되게 영빈 카바네 쇼비뇽 같은 그런 느낌이고, 그 뒤에 그 호흡을 갈무리에서 이 기도를 통해서 넘기는 그 과정에서 약간 후각의 피니쉬처럼 올라오는 느낌으로는 되게 살집 있고 되게 과일 집이고 되게 재미한 그런 메를로 멀롯의 느낌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여기 이 적혀 있는 요거는 까바네 쇼비뇽도 아니고 멀롯도 아니고 피노누아란 말이죠. 근데 피노누아인데 도대체 왜 피노누아인데 이런 향이 나지? 그리고 되게 그 한약 같은 그 한약 경동시장의 어떤 그 한약 같은 그런 매캐한 냄새가 후각의 맨 마지막에 툭 하고 치고 들어가요. 이게 이제 아까 봤던 대로 토스티 오크? 네, 그 약간 오크칩을 약간 태워서 그 훈연했을 때의 그런 느낌이 왜 피노누아에서 나냐고. 지금 굉장히 이해를 못 하겠네요, 제가. 그나마 좀 좋게 봐줄 수 있는 요소는 역시 이게 또 피노누아에서 나오는 게 올바른 건지는 되게 고민이 되지만, 근데 또 제가 약간 전형적인 보르도 블렌딩에서 좋아하는 비누 향은 나요. 약간 그 얘는 좀이 경기장이라고 하면 경기장에 출전을 좀 되게 잘못한 것 같은데, 피노누아라고 생각하고 얘를 보면은 뭐 이런 게다 있어가 되지만, 얘를 예를 들어서 그냥 보르도 블렌딩에 적절한 와인이야라고 하면은 그래 보르도 블렌딩이야? 괜찮네라고 할것 같은 좀 웃기는 친구입니다. 와, 와, 와. 입에서는 달아도 너무 달아요. 뭐지? 와, 진짜. 입에서는 그 폴라포 있잖아요, 여러분. 그 폴라포 아이스크림, 그 폴라포 아이스크림을 이제 예를 들어서 어디 보자. 폴라포 아이스크림으로 예시를 들 만한 게 옆에 따 대충 자, 여기가 폴라포의 입구고 여기가 이제 폴라포의 꼬다리라고 하면은 이제 입구부터 이제 얼음으로 돼 있잖아요. 얼음 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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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이제 한 여기 부분 정도 되면은 그 폴라포 주스의 진액 같은 그 주스의 네, 그 진국 이 부분이 남아요. 딱그 느낌이에요. 이건 무슨 아니 뭐 이렇게 달아? 너무 달고 그 와중에 그 아까 얘기했던 그 토스티 오크의 느낌이 그 목의 그 목젖 부분, 목젖과 편도 부분에 그 느낌만 가루처럼 마치 그 어디 연기 잘못 마셨을 때그 연기 입자가 입안에 달라붙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이게 어도도도도독 달라붙으면서 거기서 되게 시금털털하고 떫은 맛을
또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 2017년이 이제 8월이었나에 캘리포니아에 되게 큰 화재가 있었다고는 알고 있거든요. 얘네가 화재의 피해를 봤나? 스월링을 한창 하고 노즐을 맡으면 그래도 멀롯이에요. 스월링을 하고 노즐을 맡아도 아무래도 얘는 피노누아,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경험치에서의 제가 알고 있는 피노누아랑은 거리가 너무 떨어졌어요. 이게 만약에 어떤 그 차세대 피노누아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런 식의 피노누아랑은 좀 손절을 할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와. 이게 그리고 산미로 넘어오면서 되게 굉장히, 되게 그 떫음이 너무 극대화되는 그런 느낌? 와. 이쯤 되니까 이 피노누아를 마시고 얘를 마시면 얘가 되게 선녀가 되는데, 우리 선녀짤이 절실히 필요한 그런 상황이네요. 와, 진짜. 이 피노누아를 마시고 나서 얘를 향만 맡았는데도, 이 메이오미는 이 샤도네이가 확실히 선녀예요. 훨씬 나아요.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다 제가 구매했던 3만원 중반대 가격을 내라 그러면은, 저는 안낼것 같지만은, 그래도 만약에 어떤 그 지구상에, 진짜, 지구상에 와인이 딱이두 종류밖에 없어. 그래서 무언가 하나를 먹어야 돼. 무조건. 이라고 한다면 저는 피노누아보다는 샤도네이를 마실 것 같아요. 진짜 얘는, 와우. 진짜, 피노의 신기원이네. 이건 너무 궁금해서. 일단 그리고 색깔도 보여드려야 되니까. 컬러는 나쁘지 않아요. 네, 컬러는 그냥 보편적으로 예상하는, 네. 보편적으로 피노누아에 예상하는 그 컬러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 정도라고는 예상을 못했죠. 세상에, 어떻게, 그것도 뭐, 피노누아라는 품종을 전혀 다뤄보지 않은 그런 지역도 아니고, 이, 나파밸리, 캘리포니아의 나파밸리라고 하면은, 러시안 리버밸리부터 해서 이 피노누아라는 품종에 대해서 그래도 되게 여러 와인 메이커가 손을 댄 그런 곳일 텐데, 이쯤 되면은, 만약에 이제, 여기 이제 와이너리 오너가, 제가 아까 얘기도 드렸지만은, 오너가 이제, 케이머스의 설립자인 척 와그너의 아들이라고 했거든요. 이쯤 되면 진짜 궁금한 게, 이거 케이머스에서도 만약에 피노누아가 나오나? 만약에 케이머스도 피노누아가 나오면 이런 캐릭터일까? 라는 느낌도 있고, 방금 케이머스를 연상해서 그런지 얘가 되게 그 케이머스 캐릭터도 있어요. 뭔가 케이머스 카베네 쇼비뇽이 되게 달거든요. 네, 되게 달아요, 그게. 진짜 입에 쫙쫙 달라붙는 그런 단맛인데, 약간 그거랑 궤를 비슷하게 가져가는 그런 단맛이 있는 걸 보면은, 역시 오너의 스타일인 건가 싶기도 하고, 요즘은 이런 단맛이 대세인가 싶기도 하고, 아니, 이렇게 단걸 먹을 거면 그냥 초코 파르페 같은 걸 먹지, 왜 와인을 먹고 있어? 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이 와인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다 드렸다. 왜냐? 여기에서 더 나아지거나 더 못해지면 그건 그 나름대로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더 나아지거나 더 개선될 만한 게 적어도 지금 제 손에 있는 이 2017년 메이오미 샤도네이, 메이오미 피노누아 중에서 샤도네이는 그러면 온도를 낮추면 뭔가 좀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지만 이 피노누아는 이도 저도 요도 저도 여튼 저든 쨌든 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결론은 제가 전달하는 데 성공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안녕!